인왕산 TV 이홍정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대수천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대한민국의 신부 수녀들이 해방신학에 다 물든 것이 아니냐, 해방신학이 도대체 뭐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해방신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르크시즘은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전쟁 불가피론에 이어서 민족 해방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는 민족에 관심이 없는데 민족주의에 대해서 레닌이 제국주의를 얘기하면서 민족 해방을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똑같은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National Liberation의 NL 계열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1인 3대 세습 노예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NL이라는 명목으로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파들이 생겼죠. 주사파, PD랑 구별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강의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해방신학이란 것이 있죠. 해방신학. 뭐 마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남미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해방신학이 나왔어요. 민족해방은 브라디미르 레닌을 비롯한 반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옹호하였고 특히 제3세계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자유를 옹호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이나 쿠바 혁명 때 주로 강조된 이론이었다. 민족해방은 국제공산주의적 강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많이 이용됐다. 레닌과 볼셰비키 정부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다. 레닌은 민족주의에 비판적이었다. 마르크시즘의 목표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유재산을 파괴하고 종교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합니다. 해방신학은 조직적으로 구성된 이론적 학문이 아니며 개별적인 항목, 기록문서, 유인물 그리고 사목, 지침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정통 신학과는 다른 신학적인 방법론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방신학 논의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보는 관점이고 둘째는 인류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는 해방 이데올로기로 보는 관점이다. 물론 정통 신학적 관점에서 신학의 이탈 등으로 해방신학을 거론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정치 이데올로기 하한 해방신학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해방신학은 기독교의 본질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뭐 새롭다는 것이 뭐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학의 개념으로 인해 해방신학의 성서적 근거와 제의 개념, 구원의 개념은 정통신학적 관점에서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학이 종교적 신학이라는 것을 개인의 믿음과 결단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구조의 계획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치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얘기하면서 진보주의가 구조주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 밖에도 해방신학자들은 부인하지만 마르크스주의와의 관련성을 해방신학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분석, 실천방법으로서의 폭력혁명, 계급투쟁이론 등이 해방신학에 담겨져 있다. 그리하여 해방신학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기독교의 초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결부하여 이데올로기하한 해방신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거죠. 사회 정의를 향한 기독교인의 활동은 기독교적이하며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해방신학이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진 동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정치 이데올로기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격 때문에 한국에서 해방신학을 특히 제한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해방신학자들은 부인하지만 마르크스주의와 이 관련성을 해방신학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분석, 실천방법으로서의 폭력혁명, 계급투쟁 이론들이 해방신학에 담겨있다. 감사합니다.